분양 가격이 무려 67억 원이 넘는 해운대 LCT 더샵 펜트하우스가 수십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로 마감됐습니다. 고급 호텔과 휴양지 리조트를 연상시킨 펜트하우스는 단 6가구를 모집했는데 200명이 넘는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해운대 백사장 바로 앞에 들어서는 해운대 LCT 더샵입니다. 입지가 뛰어나고 80층이 넘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여서 견본주택에 5만 명이 몰려들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분양가격이 3.3제곱미터당 2,700만 원이 넘는 데다 펜트하우스는 무려 67억 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돈 많은 실수요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1순위에서 청약을 마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LCT는 839가구 모집에 14,000여 명이 접수해 평균 17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이 마감됐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펜트하우스는 단 6가구 모집에 200명 넘게 접수했고 68대 1을 기록한 최고 경쟁률도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3.3제곱미터당 7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형 펜트하우스에 이른바 큰 손들이 대거 몰린 겁니다. 상징성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면이 다 뷰가 오션뷰가 나오거든요. 그게 가장 크고 면적 자체가 큰 희소성 있는 부분이고요. 부산 지역의 실수요층이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거죠. 거실과 주방의 경우 바닥재를 최고급 대리석을 사용하는 등 내부 인테리어를 초호화로 꾸며 비싼 호텔방을 연상시킬 정도로 설계된 점이 특징입니다. 또 부부만의 독립 공간을 넓게 적용한 데다 욕조에서 바다를 볼 수 있게 만드는 등 고급 휴양지 못지않게 꾸몄습니다. 결국 가격이 비싸도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주거를 원하는 돈 있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은 데 성공한 겁니다. 역대 최고 분양가로 선보인 해운대 LCT 더샵에 자산가들이 대거 몰리면서 아파트 시장에서도 리츠마켓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